없어? 스윗. 사실 너네 운동 못하잖아. 아니, 그래, 나 얼마나 잘하는데. 야, 엄청 어지럽다. 야, 야, 메일 안 돼. 던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말고 할까?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메인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메인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이 길어지네. 네. 제가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메인은 나야. 시작! 우와!
멤버들 해줘야 돼요. 멤버들 해줘야 돼요. 아벤지저스 팀한테 조금 나눠주려고요. 제 일은 끝났어요, 다.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먹어놨잖아요.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치우는 사람. 아! 와! 그 소리 진짜. 이건 잘 먹고. 와, 뭐 오늘 고침이 없어요. 찜하면. 와! 그냥 우리끼리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마음 그대로 계속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와, 채린이. 평소에 멤버들이랑 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은? 평상시에 멤버들이랑 하고 싶었던 거는 오늘 이뤘어.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놀러 가는 걸 너무 하고 싶었고 진짜 더 익스트림한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진짜 번지 점프 같은 거.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누구 같았어요? 나는 이거 레미. 아니 딸 걸렸어. 멤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 메인은 편하게 제가 진짜 뭔가 마음을 넣고 재밌는 얘기나 그런 걸 재밌게 할 수 있는 뭐 혜윤이는. 혜윤. 멤버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엄마. 몰래 엄마. 몰래 엄마. 알고 보니 엄마. 알고 보니 엄마. 알고 보니 엄마. 시린이는 고민 같은 거 많이 들어주는 언니 같은데 동생. 아, 언니 같은 동생. 언니 같은 동생. 지연 언니는 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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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가 일본에 못 가잖아요. 맞아. 집에 못 가는데 집에 많이 데려다 주고 많이 챙겨주니까 맞아. 진짜 엄마 같고 언니 같아. 친언니. 감사합니다. 아, 친언니. 예주 언니는 이 멤버들의 강아지. 진짜 이게 뭔가 되게 힐링 되는 웃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강아지 일상 강아지 보라 언니는 뭔가 한국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다 알려주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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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좀 따뜻하다. 그럼. 이건 누가 썼어? 나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글씨마다 할 것 같은데. 보라 언니는 아, 1.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당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편안한 시간인 것 같아요. 편안한 시간. 진짜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그런 시간들 앞으로 더 멤버들이랑 더 만들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와사비 잔뜩 넣은 초밥을 먹이고 싶은데 뭘 말해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아, 이건 스태프 아니야 스태프? 우리 중에 글씨 없어 이거는. 우리도 여러분 잠깐 그리겠죠? 와사비를 좋아하는 멤버가 있잖아요. 누구야? 아니 근데 한입 잔뜩이에요. 한입 잔뜩. 만약 제가 먹겠습니다. 그럼 자 와사비 가져가주세요. 자 혜윤이가 멤버들에게 미안했던 점. 저 있어요.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 럽소스의 컴백 네. 때 잠깐 자가격리 했었잖아요. 근데 저 빼서 6인 맞출 맞아, 때 맞아, 맞아. 전 집에 있는데 밤에 댄스 영상이 와요. 막 10시에 놀라서 연습했다. 밤늦게까지 연습해가지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언니한테 미안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언니는 그때 그 웹드라마도 같이 촬영하고 맞아. 그 컴백 준비도 같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무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엄청 많이 아쉬워도 그랬던 게 있었어서 언니도 같이 하고 싶을 텐데 뭔가 이 시간이 너무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뭔가 마음이 아팠었어요. 혜연이 멤버들이 미안했던 점. 미안했던 점? 맞아. 미안했던 점 많죠. 아 진짜 한 명씩 얘기해. 뭐라고 말했지? 그냥 뭔가 이런 거 너무 속상하잖아. 아니 그냥 뭐 눈물이 떨어지고 있어. 말로 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뭔가 내가 멤버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그 마음만큼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 마음만큼 뭔가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게 있었어요. 뭐지 이거. 사랑해요. 제가 하나 뽑을게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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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안 나왔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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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니, 저기. 그러면은, 레미언니부터 오늘 어땠는지. 많은 추억도 생긴 것 같아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멤버들이랑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또 이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체리 영웅 짱.
내가 MT를 공약으로 걸었었는데 그랬었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남이 모여서 경성 타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 뭔가 끈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더 끈끈해져. 원래도 끈끈했지만 일단 스타트 날씨가 너무 좋았어. 맞아. 그래서 촬영한 걸 잊을 만큼 진짜 너무 웃으면서 놀기만 했던 것 같아. 앞으로 오늘 있었던 이 시간을 오랫동안 잘 간직해서 뭔가 오랫동안 촛불처럼 빛나지 않을까.